붓기차를 먹으면서 시작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먹고 있는 붓기차는 요거예요. 아라티인데 이게 가든이 언니가 공고했던 붓기차거든요. 근데 갑자기 붓기차 홍보를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데 붓기 빠지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쭈꾸미를 먹고 잤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좀 이렇게 좀 부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일단 먹으면서 메이크업을 해줄게요. 지금 이 눈이 옛날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뭔가 여러분들이 화면 속에서 보시는 이 얼굴이 뭔가 좀 오랜만에 익숙한 예전의 모습을 보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트임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트임 복원하고 메이크업 처음 하는 거거든요. 이제 앞트임 복원하고 지금 벌써 한 달 정도 가까이 됐는데 앞트임 복원하고 나서가 앞트임 하고 나서보다 관리를 더 잘해야 된대요. 그래서 눈에 손을 거의 안 갖다 댄 것 같아요. 이제 메이크업을 아예 안 하고 있다가 오늘은 이제 가든이 언니랑 같이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가기로 해가지고 오랜만에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렌즈는 이거 껴줬고 이거 이름은 렌즈미 홀로리스 3컬러 와일드 그레이 껴줬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청순하면서 차분한 메이크업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지금 기초부터 시작을 할 건데 기초는 일단 두 개를 쓸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제품. 요즘에 토너 대신해서 사용해주고 있는 부스팅 에센스인데요. 이제 제가 닥토를 끊었잖아요. 닥토를 끊고 나서 진짜 손으로 이제 미스트만 뿌려주고 있다가 이제 손에다가 토너를 묻혀서 좀 이렇게 찹찹찹 매겨주고 있는데 토너보다 약간 좀 기초 단계 처음 시작할 때 사용하기 더 좋은 제품이에요. 벌써 요만큼이나 썼어요. 이게 이름이 부스팅 에센스여가지고 이제 완전 기초 첫 단계에서 발라주면 그 뒤에 발라주는 기초들이랑 메이크업이 엄청 찹찹 잘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피부 제가 되게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좋아진 시점부터 계속 이거 바르고 있어서 아마 요거는 지금 이 광고 영상이 아니더라도 제가 이제 추후에 소개할 피부 제품 영상에서도 넣을 예정이에요. 비밀이에요 근데. 진짜 딱 보기에도 무화가 무화가스럽거든요. 여기에 또 써있는 거 보면은 생무화과 추출물이 62.7%나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딱 써있거든요. 진짜 신기하죠. 그래서 뭔가 아임프롬 컨셉에 미친 것 같아. 진짜 제가 원래는 아임프롬을 잘 몰랐었다가 그냥 성분이 순한 그냥 기초 브랜드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가 이제 깡나 언니 통해서 그 아임프롬 유명한 그 워시오프팩 있잖아요. 허니 마스크팩. 그거를 통해서 이제 접하게 됐었거든요. 처음에 이 제품은. 그 워시오프팩 허니 라인 말고도 무화과 라인이 또 있는데 그 스크럽이 있는데 그것도 되게 자극 없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토너 에센스도 써보기 시작했던 건데 진짜 너무 순하고 일단 피부에 여러 겹을 먹어도 너무너무 잘 먹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제 피부가 좋아졌어요. 일단 제가 피부에 아무것도 안 바른 건 아니고 아까 세안을 하고 나서 이렇게 카메라 세팅을 하는 동안에 얘를 두 번 정도 레이어링해서 찹찹 매겨준 상태인데 이렇게 손에다가 살짝 덜어주고 이 정도 점성이거든요. 이 정도? 완전 물토너 같이 그렇게 엄청 묽지는 않고 그냥 조금 점성 있는 묽은 에센스 같은 느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지금 이거 바르는 거니까 세 번째 먹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르자마자 광이 차르르르 올라와요. 대박이죠? 토너 이런 에센스, 부스팅 에센스는 처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겹을 먹여주는 게 좋대요. 그래서 다른 거를 이제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보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여러 겹에서 발라주고 있어요. 뭔가 무화과라는 키워드가 색조 제품에만 들어가 있다가 이렇게 기초에 들어가 있는 거를 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좀 신박한 것 같아요. 이렇게 기초에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더 신선한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피부가 좀 신선해지는 느낌? 내 얼굴 냉장고에서 막 꺼낸 느낌? 나무에서 갓 딴 느낌? 아무튼 그런 느낌이 듭니다. 머리까지 해가지고 열매 같은데 좀? 약간 저처럼 화장솜을 못 쓰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계속 여러 겹 레이어링해서 발라도 되는데 화장솜을 애용하시는 분들은 화장솜에다가 듬뿍 묻혀가지고 토너팩으로 사용을 해도 좋거든요. 근데 저는 토너팩으로보다는 그냥 손으로 진짜 여러 겹 해가지고 막 진짜 이렇게 막 때려 붓듯이 막 발라줘요. 피부가 그럼 너무 흡수가 너무 빠르니까 너무 좋아.
일단 제가 피부에 이렇게 다 발라줬으니까 이 제품에 대해서 어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에센스가 다른 에센스랑 다른 점이 뭐냐면 다른 에센스에 비해서 이렇게 묽은 워터 타입이라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흡수가 되게 빨라요. 그래가지고 진짜 몇번안 두드려줘도 피부에 금방 흡수가 돼가지고 진짜 찹찹 너무 잘 먹고 그러면서도 이제 피부의 보습, 약간 속보습을 꽉 잡아줘가지고 지금 같은 환절기에 쓰기 딱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이게 여러 겹을 얹어도 전혀 무겁지가 않아가지고 진짜 이 다음에 얹어야 할그 기초 제품도 좀 진짜 찰떡같이 잘 먹게 해주는 진짜 딱이 부스팅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이 에센스가 되게 특별한 게 뭐냐면 이제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수분만 채워주고 수분만 잡아주는 게 아니라 이 피부에 있는 불필요한 각질까지 수분으로 좀 바꿔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메이크업을 했는데 그 부분이 유독 뜬다? 하는 부분에 화장솜을 듬뿍 얹어서 이렇게 얹어놔주면은 그 부분이 진짜 거짓말처럼 메이크업이 찹찹 잘 먹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메이크업을 안 해도 계속 바르고는 있긴 한데 약간 메이크업 하기 전에 좀 필수로 발라야 될 아이템 같아요. 어쨌든 제가 피부 관리 최근에 하면서 얘를 진짜 꾸준히 발라줬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것저것 챙겨가기 또 번거롭잖아요? 얘 하나만 챙기고 크림 하나만 챙기고 딱 그렇게만 챙겨가는 게 오히려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피부 표현 보면은 이렇게 광이 초르르르르 광이 돌죠. 이거 토너 에센스밖에 안 바른 건데. 로션을 발라줄 건데, 닥터지 더 모이스처 베리어 데일리 로션을 발라줄 거예요. 요게 약간 로션이어가지고 좀 가볍게 발라주기 좋더라고요. 지금 속보습을 좀 쫀쫀하게 준 상태니까 얘로 그냥 가볍게, 진짜 가볍게 보습만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줄게요. 그리고 앞트임 복원하고 나서는 기초 바를 때도 진짜 조심히 발라야 돼. 눈 부위가 최대한 벌어지지 않게 발라야 돼가지고. 이렇게 발라주면 끝! 이렇게 엄청 간단하게 기초해줬는데도 피부가 너무 쫀쫀해요. 이제 쿠션을 발라줄 건데 쿠션은 달바 스킨핏 그라인딩 세럼 커버 팩트 21호 이거를 발라줄게요. 지문 봐. 쿠션은 이거는 달바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쿠션인데 지금 처음 써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돌리면 이 안에서 쿠션이 나와요. 약간 이렇게 갈리면서 나오는데 이렇게 엄청 신기하죠? 그래서 이거를 약간 쓰고 싶은 만큼만 좀 이렇게 갈아가지고 쓸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은데 굳이? 인것 같기도 하고 일단 써볼게요. 약간 좋은 점은 이런 타입의 쿠션들이 약간 위생적이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게 에센스 팩트여가지고 저는 되게 많이 광나는 그런 제형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약간 피부에 얹었을 때 퍼프 때문인지 좀 뽀송뽀송해요. 저 느려집니다. 얼굴을 좀 확대를 더 할까? 이마가 너무 길어 보여. 나는 근데 이 퍼프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쿠션 제형은 너무 좋거든요. 제가 이사 브이로그를 또 찍을 건데 내 이사만 나 진짜 몇 번을 가는 거야? 근데 이 얘기는 또 다른 영상에서 풀 거긴 한데 제가 약간 그 풍수지리 이런 거에 진짜 많이 예민하단 말이에요. 근데 또 요거는 이렇게 바로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다른 영상에서 또 썰을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커버도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봐봐, 요런 잡티들도 이렇게 살짝 쿠션 퍼프로 이렇게 얹어주면 컨실러 딱히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 괜찮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마스크를 써야 되니까 파우더를 얹어줘야겠죠? 파우더는 지방시 프리즘 파우더 2호. 나의 최애 파우더. 광을 죽여주지 않고 오늘은 그냥 유분이 좀 없어야 될 부위. 이런 메이크업할 부위에만 살짝 해줄게요. 그리고 화장을 하는 동안 어차피 약간 요 광들이 좀 피부 속에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피부 메이크업은 이 피부 메이크업을 한 직후를 보면 안 되고 피부 메이크업을 하고 픽스를 하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픽스되는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이 다음에 마스크를 써주면 또 그게 또 느낌이 달라요. 볼 쪽에는 파우더를 하지 않고 일단은 요 눈가 여기를 먼저 할 거예요.
브로우는 베네피트 울트라 파인 브로우 디파이닝 펜슬 3호입니다. 이건 옛날에 되게 많이 썼던 건데 오랜만에 제가 이거를 써봤는데 되게 괜찮아가지고 다시 꺼내왔어요. 눈썹 모양은 제가 다듬었는데 오랜만에 약간 둥근형? 둥근형으로 그려줄게요. 아, 나 손이 왜 떨리니? 이렇게 오랜만에 약간 일자 같긴 한데 이쪽을 좀 올려야겠다. 이렇게 업트윈 복원이 뭔지 엄청 많이들 궁금해 해주시는데 아마 이렇게 뷰티 유튜버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업트윈 복원을 한 게 하신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후기를 보려고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후기가 없더라고 진짜. 그래가지고 정말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이걸 하기까지. 그래서 약간 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고 이 업트윈 복원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성형이 아니다 보니까 생소하신 분들이 진짜 많을 것 같아서 약간 뒷북으로나마 말씀을 드리면 앞트임을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앞트임을 할 때 이제 살을 째가지고 눈 앞에 몽고주름을 터놓잖아요. 근데 그 몽고주름을 트는 과정에서 되게 안 예쁘게 터지고 좀 과하게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거를 예전처럼 다시 복구를 하는 거를 그냥 말 그대로 앞트임 복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그냥 이렇게 말처럼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막 앞트임 복원이 진짜 말처럼 그냥 복원한다라고 해갖고 예전처럼 그대로 막 똑같이 복원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앞트임 하면서 그런 거를 생각을 당연히 안 했기 때문에 저조차도 이게 되게 생소했는데 앞트임 복원할 때도 살을 째요. 그래서 막 살을 안 잰 부위를 다시 째가지고 쳐서 이렇게 복원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원래 내 전처럼 눈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저를 보면서 예전처럼 똑같지 않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똑같지는 않아도 그래도 저는 이미지가 예전과 그래도 좀 비슷해졌으니까 만족합니다. 아 진짜 이게 앞트임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어쨌든 이렇게 눈썹을 그려주고 고구마가 또 왔네? 하이! 지금 해가 져가지고 살짝 얼굴에 그림자가 되니까 빨리 메이크업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코 쪽에 쉐딩을 해줄 건데 아까 그 파우더로 깔깔깔 이 외곽 부분에만 묻혀서. 아 근데 요즘에 이런 약간 브러쉬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 경민이 언니가 한 쉐딩 스틱 만든 게 있거든요. 경민이 언니가 제작한 파이브바이브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언니가 쉐딩 스틱을 제작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탐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사. 아무데도 없어요. 너무 가지고 싶은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진짜. 어쨌든 또 말이 자꾸 산으로 가는데 이게 앞트임 복원에 대해서, 앞트임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거는 또 브이로그를 올릴 거니까 거기서 자세하게 봐주시고 Q&A도 올릴 거예요. 이 볼적 턱선에도 그리고 이 퍼프에 있는 파우더로 약간 턱 부분을 이렇게 꾹꾹 눌러줄게요. 외곽 부분을. 이렇게 예쁜 각만 도는 정도로. 그리고 오늘은 섀도우도 그냥 한 겹만 깔아줄 거예요. 음영 따로 안 주고 그냥 막 진짜 청순한 느낌으로만 해줄 거여서 그냥 이런 두꺼운 브러쉬로 클리오 프리즘 에어 아이 팔레트 코랄 스파클 여기에 있는 거에서 요 밑에 있는 요 무펄 약간 베이지 빛 나는 코랄 컬러가 있는데 이걸로 그냥 이렇게 눈 두덩이에만 얹어줄게요. 이렇게 조금 아쉬우니까 조금만 더 얹어줘야겠다. 이걸로만 그냥 몇 겹 깔아주고 여기서 약간 요 바로 옆에 있는 걸로 좀 맑은 느낌의 펄을 눈 두덩이 부분에다가만 살짝 얹어줍니다. 아까 썼던 요 아이브로우로 선을 그어준 다음에 브러쉬로 정리해줄 거예요.
눈이 뭔가 허전해. 삼각존이. 그냥 그러면 눈꼬리만 좀 연장을 시켜줄까요? 여기에 있는 걸로 요 끝에 있는 요 펄 들어간 브라운 컬러로. 이렇게 해주고 마스카라. 그리고 아리따움 아이돌 리얼 래쉬 픽서. 제가 이번에 앞트임 복원하고 이제 연락이 되게 많이 왔어요. DM으로 앞트임 복원 정보 알려달라는 연락이 진짜 많이 왔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프사가 되게 예뻐가지고 프사를 가끔 눌러봐요, 어쩌다가. 근데 보면은 다 그 프로필이 다 비공개인 거예요. 어, 나 갑자기 눈물 나. 아, 이게 그냥 약간 과몰입일 수도 있는데. 나 왜 우니? 어쨌든 일단 블러셔부터 해줄게. 나 지금 나가야 되는데 뭐하고 있는 거지? 블러셔는 어뮤즈 소프트 크림치크 스프링클 컬러 10호 볼에다가 발라줄게요. 그냥 혼자 생각했던 게 그냥 나한테 이제 이런 복원 정보를 물어보는 DM들이 올 때마다 프로필에 들어가 보면 다 비공개 프로필인 거예요. 근데 가계정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비공개 프로필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생각을 했던 게 아, 이 약간 외모 자존감이 나처럼 떨어진 분들이 진짜 약간 끝자락에서 나한테 정보 물어보는 느낌? 아, 이러면 나 너무 약간 너무 과몰입인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진짜 감정이입되는 거 알죠? 진짜 너무 감정이입돼가지고 어, 너무 예쁘다. 블러셔 너무 예뻐. 왜 이렇게 예뻐 블러셔? 어, 어미수 진짜 뭐한 짓이야. 블러셔 왜 이렇게 잘 만들지 어미수는? 어쨌든 간에 혼자서 막 망상을 막 하면서 아, 이분들도 아 근데 너무 신기해. 이 공통점이 다 정보 앞트임 복원 정보 물어보실 때 되게 간절하게 이제 DM 엄청 길게 와요. 그러면 이제 그걸 다 읽어보는데 그 간절한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프로필에 들어가서 보려고 이제 프로필을 들어가면 다 비공개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은 비공개로 잘 안 해놓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 팔로워분들 중에서 프로필을. 근데 그렇게 길게 오고 본계정인데 비공개로 돼 있으니까 뭔가 감정이입이 확 돼가지고 아 이분들도 진짜 마음이 나처럼 그렇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처럼 약간 이런 외모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겠구나 이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내가 다 알려주고 싶은데 못 알려줘가지고 계속 힌트 남겼잖아 인스타에.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걸로 립 베이스도 같이 깔아줄게요. 너무 예쁜데? 그리고 2위에 클리오 매드 매트 스틱인 립 페탈 피치 11호 얘를 발라줄게요. 아 뭔가 기분 좋다. 오랜만에 메이크업하니까. 메이크업 쉬는 동안에는 메이크업 안 하는 게 행복했는데 또 메이크업하니까 메이크업 하는 게 좋네. 근데 지금 입술 색이 너무 튀죠? 페리페라 잉크 더 에어리 벨벳 최애 애정템. 그냥 막 다 섞어 발라. 오 웜하구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메이크업 끝인데 후다닥 제가 빨리 머리를 해주고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야자수인 상태예요 지금. 짠! 이렇게 원피스에다가 트렌치를 입었고요. 오늘 날씨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가방은 요거를 들고 갈 거예요. 그러면 저는 나가주도록 할게요. 안녕!